일단 우리 귀한 자리에 저희 회계도 이렇게 한 꼭지 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지금 관계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판류 동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만세회의 일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 때 주로 순교를 많이 받고 그 이후 띄엄띄엄 다음에 많이 도와왔습니다. 뭐 여기 진보통일운동가 민주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하기도 벅찬데 인권과 통일의 문제를 둘을 그것도 허공에 떠있지 않고 발을 디딘 가운데에서 먼 통일까지 본 그런 예지와 지혜,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저는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를 좀 저희 동기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비록 추모의 자리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는 그 뜻, 그 업적을 우리가 만들어서 기리는 그런 모임이 될 거란 그런 마음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남수 친구가 작성해 준 추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제 오늘 너무 마음고생을 해갖고요. 좀 목소리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에게 바치는 글. 승규야, 너가 떠난 오늘도 너의 목소리와 잇몸을 드러낸 순수한 너의 선한 웃음은 내 내리에 가득한데 너의 육신은 쓰러졌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구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안암의 교정 그 학생회관에서 우리는 그렇게 시대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염병을 만들며 그렇게 만났지. 그 화염병을 만든 덜 그 밤에 우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었다. 통일조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았는데 너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김승규. 우리 대학 동기들이 만든 모임인 만세회. 만세회 모임에서 부르던 만세회 세 대목 중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조국 통일 만세, 민주주의 만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원을 담아 부를 수 있는 그 만세는 언제 부를 수 있을까? 이제 너를 떠나보낸다. 너의 육신을 썩게 한 그 암덩어리와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자주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떠나보낸다. 그러나 너의 마음과 열정은 결코 떠나보낼 수 없다. 이 땅에 살아남아 우리 통일되는 날 너의 마음과 열정을 하나하나 불씨로 붙여 되살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너를 보내며 데미안에서 나온 이 말을 붙인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이 말. 우리 모두 너와 함께 알을 깨뜨릴 각오를 하마. 그리고 너의 마지막 길에 우리는 오늘도 순간을 살아도 산맥처럼 당당하게 너를 생각하며 살겠다고 다짐한다. 친구야, 편히 쉬길. 고려대학교 판류학번 만세의 친구 일동.